양산시 농민회가 11월 부산 경남 농민 투쟁을 선포하고 농민 기본법 제정과 농지 실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. 양산시 농민회는 31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등 관료 중심의 농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LH 농지 투기 사태에서 보듯 농지는 투기 대상이 돼 있다며 이제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오는 11월 10만 농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를 밝히고 농민기본법 제정과 농지 전수조사, 농산물 유통구조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.